출애굽기 29장 19에서 28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설명의 마무리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의식은 세 가지 과정을 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 숫소를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숫양을 태워 올리는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제 또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먼저 숫양의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도록 하여 제사장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우월한, 더 높다는 것을 뜻하기에 몸의 오른쪽에 숫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의 최선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한 후 피와 기름을 제사장의 옷에 뿌려 그들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화목제는 새 제사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다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 세상의 죄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지만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속죄제가 죄사함을 위하여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번제의 모습처럼 오직 예수를 주요 구주라고 시인하는 이들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시길 소원합니다.